예, 지금부터 2017년도 주신 하나님께 신년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에 먼저 2017년도 우리에게 주신 표어 및 믿음의 스케줄을 재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어서셔 이제 오른손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 십자가 상단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표 또 믿음의 스케줄이 끝날 때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면 여러분들은 후창으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두 번씩 재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우리에게 주신 표어를 재창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표어 다 같이 재창하겠습니다. 후회 없이 충성하고, 후회 없이 사랑해서, 주님 명령 이루는 해, 후회 없이 충성하고, 후회 없이 사랑해서, 주님 명령 이루는 해, 자, 이어서 2017년도 믿음의 스케줄. 재창하겠습니다.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웃 영혼의 때를 위해 전도하자, 이웃 영혼의 때를 위해 전도하자,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하고,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하고, 이웃 영혼의 때를 위해 전도하자, 이웃 영혼의 때를 위해 전도하자. 2017년도를 주신 하나님께 뜨거운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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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모두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가 434장 불러 2017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살찢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생과 천국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2017년도를 주시고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드리며 아버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 시간 우리가 옛 모습 들고 나왔지만은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미스바의 대각성 대회개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 나라 민족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악이 무너지고 죄악이 아버지 청산되고 악행이 척결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질서와 공의와 예절이 회복되어 아버지 나라의 권위가 바로 서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영혼 사랑하는 열정으로 천국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구령의 열정으로 주의 십자가 피의 그 고난을 몸에 짊어지고 마지막 때 우리 연세주한계를 이끌어가시며 말씀 전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강으로 목회하시는 우리 사자 윤석전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신상신변을 강력히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생애가 다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겸손하고 온유하여 수많은 영혼 살리며 천국까지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2017년도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신 차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아버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다한 허물과 죄를 덮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후회 없이 사랑하고 후회 없이 충성하는 아버지 주님의 명령을 이루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복을 주시고 아버지 안에며 마음을 쏟아 주의 일에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강단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지식으로 생명과 권능의 말씀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영혼, 낙심한 영혼, 아버지 연약한 영혼이 강건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주의 평강과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2017년도 한 해를 허락하신 주님께 최고의 감사의 영광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말씀 듣기 앞서 기도하시겠습니다. 2017년도 처음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 가운데 내가 2017년도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사자 영육간에 강건하게 오늘 말씀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한 없는 능력과 권세로 사용하시고 내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2017년도 주님 주신 은혜로 한 해를 맞이하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 주신 힘으로, 우리 주님 주신 능력으로 2017년도를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허락하신 주의 사자를 의 말씀 주님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내가 드리라, 내가 은혜 받으리라, 내가 2017년도 주님 가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 따라가리라, 같은 마음 같은 심정으로 내가 2017년도는 주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같은 대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 감사합니다. 2017년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한 해 또 살아갈 세월을 주셨으니 이 세월 동안 지난날의 잘못 산 것을 새로 하고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주님과 뜻을 같이 하여 함께 걸어가 천국까지 가는 축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종이 우리 성도들을 잘못 관리하여 2017년도도 지옥 가는 사람 없게 하시고
병드는 사람 웃게 하시고 시험드는 사람 웃게 하시고 악에 빠지는 사람 웃게 하시고 저주에 망하는 사람 웃게 하소서. 마귀사단 귀신에게 당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지배하시고 주의 종을 사용하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2017년도에 복을 받되 영적인 복을 받고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취약이 건들지 못하도록 예수 안에서 보호하고 말씀 안에서 보호하고 성령 안에서 보호하여 저들의 생애가 안전히 복되게 하옵시고 원수를 보면 이겨 승리하여 쾌가를 부르고 그리고 원수 앞에 무릎 꿇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주의 종을 세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말씀하옵소서. 성령이 말씀하옵소서. 주가 말씀하옵소서. 주가 일하시옵소서. 주의 목소리로 말씀하옵소서. 예수 피가 강문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권세가 파도치게 하옵소서. 주여 예수의 정신 예수 생애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금년 안에도 강건하게 성도들과 더불어 신령하게 주님 섬기는 해가 되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방해꾼을 이기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주께 올립니다. 신년의 첫 번째 예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상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을 독점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8장 1절에서 2절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인간은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두 가지 법을 주셨는데 하나는 천지의 모든 만물을 소유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임의로 사용하고 먹어라 이렇게 축복을 명령했어요. 이 축복의 명령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져 먹고 마시고 입고 사용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악인에게도 피를 주시고 선인에게도 피를 주시고 악인에게도 저 태양의 에너지를 주시고 선인에게도 주시나니 그러나 영적으로는 악인과 선인을 갈라낸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축복을 받은 첫째 지음받은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네게 진실로 이르노니 너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절대 먹지 마.
먹으면 생명 주고 가지라는 것도 축복이요 먹지 말라는 것도 복입니다.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가 선악과를 하와를 통해서 먹게 만들고 하와는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진짜 죽음이 왔으니 그 죽음은 우리 육체가 끝나는 그날 지옥에 불살러버리는 저주인데 불살러서 차라리 타서 없어지면 좋은데 영적인 존재는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존재 그대로 영원히 힘없는 고통을 당한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은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절대 거역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선악과는 특별 명령을 했어요. 첫 번째 명령은 만물을 사용하라라고 했어요. 두 번째 명령은 먹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축복이니 금년 한해는 하라는 일은 목숨 걸고 순종해서 사용해 복을 받고 아멘. 하지 말라는 일은 목숨 걸고 하지 않아서 복을 받되 아멘. 영육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축복이 여기 있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모든 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신명기 28장에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너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들의 소산이 복을 받고 모든 복을 받을 것이라고 복을 쭉 나열했는데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안 지키니 광야의 온갖 고통이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을 도전할 때 그들에게 온 저주와 죽음과 멸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며 그러나 그 중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의 축복은 그들의 가난 복지까지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이 복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 축복이 말씀의 순종의 끝에 가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해서 금년에는 말씀 안에 있는 약속이 하신 대로 복을 받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영생의 복이 얼마짜리냐? 영생의 복이 엄청난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기 원하시면 아멘합시다. 믿으라는 말에 동의하고 순종하면 아멘합시다. 믿으라는 말이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그의 말씀과 같이 하고 그의 생각과 같이 하고 그래서 그와 나와 같은 생각과 같은 동역 같이 움직일 때 주님이 가지신 축복은 내 것이 된다. 예, 영생이라는 엄청난 축복은 영적인 복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자가
영적인 복을 상실한 자요. 영적인 복을 상실하면 그는 바로 육체는 호강하고 고대광실 높은 집에서 대단한 것 같아도 그러나 그 사람 돈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느냐. 여러분 세상에는 돈 있어서 고생, 없어서 고생, 많아서 고생, 적어서 고생, 예, 너무 잘생겨서 고생, 못생겨서 고생, 키가 커서 고생, 적어서 고생, 이 지구상에는 고생이 없는 곳이 없으니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장소라 이 말이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장소에는 돈이 있어도 행복, 없어도 행복, 키가 커도 행복, 적어도 행복, 여자도 행복, 남자도 행복, 못났어도 행복, 잘났어도 행복. 왜?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사랑 받았다는데 일률적인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 받았다. 얼마나 대단해요. 네. 그 복. 응? 그리고 이 복을 깨트는 놈이 누구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처음부터 범죄했다. 마귀는 천사 시절에 하나님을 첫 번째 범죄했고 인간 시절에 하와를 통해서 두 번째 인간을 범죄하게 했으니 요놈은 자기 자신이 처음에 범죄하고 인간을 처음에 범죄케 만든 원수. 그 죄값은 하늘에서 쫓겨서 저 흑암의 결박이 얻은 곳에 갇혀 큰날의 심판 때까지 절망적으로 이 땅에서 인간을 미혹하고 아담과 똑같이 불순종하게 만들고 아담과 똑같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하게 만들어서 영혼을 죽여서 지옥 보내는 일에 전념하고 있으니 나와 여러분들은 그놈이 이 땅에 있는 한 우리 스스로 우리 그놈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없이는 우리가 행복할 수 없으니 2017년도는 그놈을 이기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성령의 감동대로 사는 것이요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는 것이요 그놈을 알고 보고 이겨내는 것인데 오직 하나님으로 이겨내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성령 충만밖에 없다. 꼭 금년에는 이겨서 행복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의 행복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요. 이기는 자의 행복이 얼마나 대단하냐. 응? 지는 자의 불행은 정말로 딱하다 이 말이오. 응?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하느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느냐. 주님의 제 이름의 날에 들림받는 복이 있고 마지막 모든 인류가 심판받는 일에 지옥을 면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천국에서 찬란한 영광 속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지켜야 복이 있다고 인정하는 분 아멘합시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내 행복을 지키는 것이요 말씀을 지키는 것은 불행을 몰아내는 것이요 말씀을 지키는 것은 못 지키게 하는 마귀 역사를 이기는 것이요 말씀을 지키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과 통역하는 일이니 이거는 참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 속에 복이 있어. 그 속에 잘 들어. 하나님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절대 공의를 가지신 하나님이시오. 무슨 일이든지 법대로 처리하시는 분이시오.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죽게 된 죄를 짊어지고 법대로 죽여서 그가 내 죄를 짊어지고 내가 법대로 죽을 죄를 그가 해결하는 순간 우리는 법대로 살아나게 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네. 우리는 법대로 해방받았습니다. 네. 예, 손 아까 먹으면 정령 주고 법입니다. 법. 하나님의 말씀은 법. 사랑이라고 그래서 법을 안 지키고 법을 무시해도 된다고 했다면 모두로 계명을 지키면 복이 있다고 하겠소. 계명을 안 지켰던 아담과 하와가 그런 절망적인 죽음을 왜 가져왔겠느냐. 하나님의 법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도 아무도 모르나 내 영혼의 복이 천국에서 있느냐 내 영혼의 저주가 지옥에서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사람 아멘합시다. 그래서 우리 목숨이 끝나고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버림받은 자와 들림받은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냐 지키지 않는 자냐 지옥 가는 자와 천국 가는 자도 하나님 말씀을 지킨 자냐 지키지 않는 자냐 그것이 결정난다 이 말이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지킨 자가 되어서 2017년도에 예수님이 오실지라도 내 영혼의 부르심을 받을지라도 저는 천국 가고 들림받는 여러분이 꼭 뛰어서 하나님 말씀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 그런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 지켜낼 수 있느냐? 눈 번이 뜨고 못 지켜. 눈 번이 뜨고 못 지켜. 성경에 말해서 너 성내지 마, 혈기 부리지 마,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해. 의의를 못 이루면 죄입니다. 근데 올라오는 성질 못 이기지, 올라오는 자존심 못 이기지, 올라오는 미움 못 이기지, 나타나는 욕심 제어할 수 없지, 나타나는 이 음란 어떻게 할 수 없지, 나타나는 정말로 육신이 하고 싶은 육신의 요구 어찌할 수 없지. 이것은 이 지구상에 핵무기도 못 해본다. 이것이 바로 육체 속에서 생돋돋 일어나는 귀신이 생산하는 것이니 육신이 생산하는 것이니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 하나밖에 없는데 나는 내 평생에 충만하리라. 성령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다른 건 다 몰라도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 항상 성령 충만해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겉은 이쁜데 속은 죄가 덩어리가 들었어. 아주 썩어 문드러져 영혼이 아주 지옥에 가서 불탈 삭정가지처럼 죽어버렸어. 무엇 때문에 그러냐? 교회에 와서 아멘하고 예배 드리는데 속에서 죄를 짓고 싶은 사모함이 넘쳐난다 이 말. 이게 육신의 소욕이라고 한다 이 말. 육신의 소욕. 그래서 우리 속에는 육신의 소욕을 절단하고 제한하고 육신의 소욕을 무슨 일이 있어도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딱 하나. 육신의 소욕은 성령만 거스린다. 갈라디아서 말한 대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내 영적인 신세는 금년 안에도 절망이다. 살면 살수록 절망적인 인간이 되지 말고 살면 살수록 희망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려는 방법을 분명히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만드는 육신의 정욕과 소욕과 마귀 사단 귀신을 이겨내는 방법은 내가 못 이기니 하나님으로 이겨야 한다. 말씀으로 발견해야 한다. 예수 피 앞에 회개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해서 계속 이겨서 승리해야 된다. 내 영혼을 천국에 데리고 오고 보존하기 위하여 이 복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합시다. 이 복이 없는 사람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어? 장래가 어떻게 되겠어? 그보다 딱하고 비참한 사람은 없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말씀을 보내고 예수를 보내고 예수 안에 있는 피를 쏟아내고 살을 찢어내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개입하지 아니하면 인간은 영육간에 마귀 사단 귀신에 의해서 죄를 범하며 그들이 영혼을 죽여서 지옥 보내는 일을 인간 스스로 알고 보고 이길 수가 없으니 알고 보고 이길 수 있도록 삼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려고 하시니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도움받으려 작정하고 살아야 한다.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도 고린도서 1장 24절로 25절에 하나님이 누구냐? 인간의 멸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다. 유일한 능력이다. 유일한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없이 못 살아. 주님 없이. 우리 강대상 위아래 강대상만 하자. 우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피로 날 구속하시니 아래는 아니야. 자 세게 빨리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가 없이는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죽이는 질병에서 벗어날 수 없고 고통의 저주에서 나타나올 수 없고 사망의 지옥에서 무자비하게 고통을 가하는 원수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니 이것은 취시 고아를 막론하고 제한 없이 악한 영이 도적질하고 병들게 하고 죽이고 파산시키고 멸망시키는 원수 마귀 역사를 막아낼 능력이 없는 자는 절대 망할 수밖에 없으니 2017년도는 이를 막아낼 능력을 가지신 삼위 하나님과 같이 살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자. 예수 피와 함께 살자. 성령과 함께 살자. 회개로 살자. 이기며 살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슨 생활이냐?
이기는 생활. 아멘. 왜 시험 드냐? 쳐서 시험 들어. 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느냐? 살아야 할 힘이 없어서 쳐서 그려. 누구에게 줬느냐? 그렇게 만드는 마귀에게 줬다 이 말이오. 왜 병드느냐? 세포가 질병을 배탈 힘이 없이 쳐서 그려. 쳐서 그려. 이것도 누구만 이길 수 있느냐? 예수 이름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 손은 인력 나으리라. 믿고 구황선 받은 줄로 믿으라. 금년 안에는 악한 원수들이 전혀 내 몸 안 밖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항상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있기로 작정하면 아멘합시다. 그것밖에는 보호받을 길이 없어. 예수밖에, 말씀밖에, 성령밖에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들이 여러분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씹어서 지옥에 뱉어버리려고. 그놈에게 씹히면 병들고, 그놈에게 씹히면 시험들고, 그놈에게 씹히면 악에 빠지고, 그놈에게 씹히면 원망하고, 그놈에게 씹히면 여러분 속에서 그놈의 아주 특성의 악질이 나오니 이 원수를 이기는 방법은 그놈에게 씹히지 말아야 되니 그놈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 안에,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있기로 결심해야 된다. 우리 2017년도는 영육이 확실하게 보호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에 주셨던 영육간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시면 아멘합시다. 우리는 평생의 선악과 먹기 전에 에덴의 복이 여러분에게 이번 2017년도는 부활되어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에게 노출되면 바로 쫓겨나고 말지, 바로 지배당하고 말지. 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건강도 보장이 없고 어떤 자유도 보장이 없고 우리 생명도 보장이 없고 재산도 보장이 없고 환경도 보장이 없고 자식도 보장이 없고 부모도 보장이 없고 자신도 보장이 없고 교회도 보장이 없고 어느 누구도 보장이 없다. 보장이 없다. 이놈은 모조리 씹어 삼키는 놈이기 때문에 보장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 2017년도는 아주 무슨 일이 있어도 작심하고 예수로 보장받으려 해야 한다. 예수가 이 땅에 계실 때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을 수 있는 보장이 없어. 그런데 예수께 달려와, 예수여 내가 지금 이 병으로 괴로워합니다.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당신만이 보장입니다. 당신만이 열쇠입니다.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손을 내밀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입으라 하신대 즉시 깨끗하여 지더라. 예수로 2017년도는 불행을 해결하는 보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예고 없이 닥쳐오는 사건, 2017년도는 어떤 장애물이 내게 있을까? 자동차 사고로 내가 죽어야 하는 장애물이 있는가? 내가 장애인이 돼야 하는 장애물이 있는가? 2017년도는 내가 이 땅에서 목숨을 끝낼 수밖에 없는 장애물이 있는가? 2017년도는 내가 악에 빠져 예수 그만두고 세상에서 타락할 장애물이 있는가? 우리는 수많은 장애물을 마귀가 곳곳에 시대시대마다 사건사건마다 장치해놨으니 이놈을 이기는 방법은, 장애물을 질겅질겅 밟고 나가 이기는 방법은 장애물을 초월해야 되는데 마귀 역사를 초월하는 길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밖에 없으니 어떤 장애물의 조건도 나는 이 장애물을 통과할 수 없으나 주여 내 손잡고 통과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인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처지에 있으나 주님이 내 손 잡고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 아버지도 우리 주님도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이 십자가라는 중대사의 죽음의 쓴자니 내게서 비껴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할 수 있는 십자가 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로 원망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힘, 짜증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힘, 가난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힘, 부자도 믿음 생활하는데 쓰기 위해서 바꿀 수 있는 힘. 우린 모든 것이 다 예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감동대로 살 수 있는 힘은 내 속에서 생산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게 줘야 된다. 주여 그러므로 내 모든 2017년도 창작한 창작된 마귀의 장애물이 허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기고 승리하고 파괴하고 2018년도를 맞이하는 그때까지 나는 대승리자가 되게 해주세요. 어떤 장애물이 있을까? 응? 멀쩡한 사람이 자동차 사고로 죽었대. 멀쩡한 사람이 넘어져서 허리가 부러져서 하반신을 못 쓴대. 멀쩡한 사람이 눈이 안 보인대. 멀쩡한 사람이 죽을 병에 들었대. 이런 장애물이 해마다 다 내 앞에 준비되어 있는데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 원수의 장애물이 감히 나를 올무삼어 멸망시켜 하나님과 분리시켜 육체는 고통스럽게 죽여 바보 만들어 등신 만들어 이렇게 만드는 원수의 괴기를 이미 우리는 하루하루의 장애물을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없다. 주님이 이겨줘야 된다. 주 없이는 살 수 없다. 아멘에 철저하게 예수로 살아야 된다. 이게 저녁마다 기도해야 돼요. 저녁마다. 응? 봐. 응? 이런 고통이 예고가 있느냐? 예고가 있더냐 이 말이요. 내게 와서 초인종을 누르면서 아무개 무슨 일로 왔소? 나 급성 암인데 내게 들어가서 석 달만이 죽이려 하는데 문 열어라. 요놈이 그러고 와? 요놈이 그러고 들어오냐 이 말이오. 자, 너 3일 만에 자동차 사고 나서 내가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알고 기다려라. 그리고 이놈이 나에게 신고하고 소식 보내고 그지디요? 아니요. 이놈은 도둑질하는 놈, 몰래 죽이고 멸망시키는 놈.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갈 때도 철야 기도하고 할 때도 담임 목사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요? 주님 저들이 가다가 차 조심, 길 조심, 몸 조심, 신우동 지심 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뭐냐? 그 못된님이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 장애물을 저들이 다 이기고 가게 하시고 그놈의 장애물에 덫에 걸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 얘기요. 내가 죄를 졌다. 그놈의 장애물에 덫에 걸린 거요. 내 영혼은 그 덫에 걸려서 소리치고 있다 이 말이오.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 빨리 회개하고 덫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오. 이제 그걸 모르면 그 장애물에 덫에 죽고 말지. 내가 그 전에 말했잖아. 우리 집에 땅콩 농사를 많이 지었어. 땅콩. 그런데 땅콩을 갖다 창고에 갖다 놓으면 쥐들이 창고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얼마나 가져가는지 몰라. 쥐가 가는 길이 있어, 길이. 아, 저녁마다 다 길이 다니니까 그 길에는 어김없이 쥐 발자국이 쭉 있어. 쥐 발자국이 있는 데다가 맛있는 멸치를 맛있게 구우고 오징어를 맛있게 구워서 쥐 덫에다가 탁 놓아. 쥐가 물으면 그냥 몸뚱이가 착 붙어서 쥐는 그 덫에서 죽는 거요. 그런데 쥐가 지나가다가
야, 어쩐 일이냐? 땅콩보다 더 맛있는 것이 있네. 땅콩은 뒀다가 겨울 내 봄까지 먹으려고 하는데 요건 지금 먹을 수는 정말로 맛있는 거네. 하고 뱅뱅뱅뱅 돌다가 그걸 콕 찍어 먹는 순간에 쥐덫이 톡 걸려서 몸에 막 그 강한 스프링으로 조여야 되니까 숨을 못 쉬지. 나 봤어. 나 봤어. 마귀의 토소에 걸리면 죄를 짓고 죄값은 사망이 내 영혼이 그 모양이라 이 말입니다. 금년에는 요놈의 토색 걸리지 말자.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말자.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데는 마귀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돼. 이 토색 걸리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오. 하나님 말씀만이 보장이라 이 말입니다. 금년 안에 어떤 도시 있을까? 그래서 시험 들지 말라는 말은 악한 마귀가 설치한 덫에 걸리지 말자. 병들지 말자는 말도 악한 놈이 설치한 덫에 걸리지 말자. 타락하지 말자는 것도 악한 덫에 걸리지 말자. 마귀가 설치한 거다. 이 세상에 수많은 문화, 문명,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핸드폰 속에는 잡단, 수많은 죄가 충만한 출렁이는 그거 너들 다 내 손아귀에서 내 영혼 사냥하려는 도시니 절대 그런 것들은 보지마. 우리는 어떻든 내 육신이 하고 싶은데 이게 죄다, 나를 하고 싶게 만들어서, 야, 쥐가 그냥 그 구수한 냄새나는 멸치 오징어 먹고 싶어서 그냥 쫓아가듯이 그냥 내가 세상에 하고 싶어, 정욕에 욕고 요구대로 가고 싶어 가서 행동하는 순간에 죄를 짓고, 죄를 짓는 순간에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의 덫에 탁 걸리는 이상 내 힘으로는 못 나온다. 거기서 죽어야 된다. 회개하고 예수의 피의 공로로만 나올 수 있다. 우리는 덫에 걸리거든 빨리 나오고 아야 걸리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야 걸리지 말아야 돼. 금년에 이 마귀가 놓은 1년 한 해 동안 어떤 덫에서도 걸리지 않기로 작정을 한 사람만 오른손 들어서 아멘합시다. 이게 바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마귀는 이 말씀을 불순종하여 덫을 놓고 죄를 지어 영혼을 죽이고 병들게 하고 저주한다. 이 덫을 이기는 방법은 순종밖에 없다. 작정하면 아멘합시다. 순종. 이 덫. 자, 마귀가 2017년도에 내 영혼을 사냥하고 내 육체를 괴롭히고 내 환경을 괴롭히고 내 사업을 괴롭히고 내 가정을 괴롭히고 내 자식을 괴롭히고 내 부모를 괴롭히고 내 함께하는 구역 식구, 지역 식구, 구구 식구, 기관 식구, 주일학교 교사들, 중고등부 교사들, 각 선교국들, 내가 맡은 영혼과 내가 모든 사업에 까탑시 이걸 방해하려는 덫을 이놈은 확실히 시작부터 놓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이놈과 전쟁이 시작된다고 확실히 인정하는 사람 아멘합시다. 네. 우리는 그래서 시작부터 싸워서 이기는 생활. 죽느냐 사느냐 할 때 쉬면 죽잖아. 그래서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되리라. 그래서 마귀에게 치면 죄의 종이 되고 그 종은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니 무슨 일이 있어도 원수에게 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마귀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삽시간에 목숨도 뺏어가고 재산도 뺏어가고 신앙도 뺏어가고 영혼은 지옥에 씹어 뱉어버리고 정말로 우리는 삽시간에 사라지는 이런 엄청난 무서운 일들이
여러분들은 지구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고 있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도 2017년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로 가장 축복 안에서 내가 보존돼야 한다. 보존돼야 한다. 아멘 합시다. 보존 안 되면 안 되지.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막 떠나가면 안 된다고 막 애절하게 하지.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리.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너 혼자 시조처럼 보면 되냐? 주님 앞에서 주님이 떠나가면 나는 죄중에 빠져 죽습니다. 네. 당신이 내 힘이 돼서 이겨줘야 합니다. 네. 그러면 애절한 마음으로 불러야지. 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마귀는 도둑놈이라고 건강을 도둑질해 가고 병을 주고 여러분 부유를 도둑질하고 가난을 주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둑질해 가고 못하게 하고 불행의 열정을 도둑질해 가고 전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도둑질해 가고 땅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만들고 그놈은 여러분에게 수없이 내가 목숨을 걸고 감당해야 할 사명에 그 충만한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사명을 도둑질해 가고 못해 먹었다 이거 이거 못해 먹었다 이거 우리는 절대 주가 내게 주신 사명을 도둑 맞지 마라. 내가 해야 할 기도할 마음을 도둑 맞지 마라. 내가 해야 할 전도할 마음을 도둑 맞지 마라. 내가 해야 할 영혼관리의 마음을 도둑 맞지 마라. 내가 해야 할 사랑의 마음을 도둑 맞지 마라. 내가 해야 할 주님께 감사할 마음을 도둑 맞지 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마음을 도둑 맞지 마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마음을 도둑 맞지 마라. 그럽니다. 도둑질에 가서 기도 못하는 거야. 도둑질로 끝내느냐? 도둑만 맞으면 다행이지 강도 만나면 뺏어가고 죽여. 이놈은 도둑질하고 죽이는 놈이래. 도둑질하고 죽여.
내가 주님의 일을 뺏겨서 도적맞으면 그때는 주님의 일을 뺏기고 충성하지 못한 죄가 결국은 내 영혼에게 강하게 조여오는 덫이 되나니,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든지 나는 충성자가 되라. 절대로 도적맞지 마라. 도적맞으면 죽인다고 그랬으니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도둑질해 가고 회개할 마음을 도둑질해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마음을 도둑질해 가니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정욕대로 사니 적은 죽음밖에 더 있냐. 그 뒤에 죽이고 멸망시킨다. 죽이고 멸망시킨다. 금년에는 마귀가 이와 같이 눈눈 덫에 걸리지 마라. 한 사람도 안 걸리기로 작정하면 아멘합시다. 여기 걸리면 거기서 빠져나올 내 스스로의 힘이 없어. 그래서 회개하라. 죄의 덫에서 빠져나와라. 내가 너에게 준 걸 다 도둑맞았으니 회개로 다시 찾아라. 아멘이. 아멘이. 그러니 그래서 충성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잘못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시험 들고 악에 빠지잖아요. 요놈의 시험 집어넣고 악의 집악을 집어넣고 세속적인 걸 집어넣고 정적인 것을 집어넣고 좋은 것은 다 빼간다 이 말이오.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요놈에게 당하지 않기로 결심하시면 아멘합시다. 당하면 안 돼. 금년에 지금 고놈이 나에게 어떤 덫을 놓고 나를 사냥하려고 할까 이 판단을 해봐. 나는 덫이 안 보여. 덫이 무엇인지 몰라. 그러나 그 덫을 보고 알고 해결하실 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예수밖에 없다. 성령밖에 없다.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느냐. 얼마나 예수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냐. 얼마나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만 알아들었으면 아멘해. 아멘해. 지금 여러분들은 절대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마라. 요놈이 이런 놈이야. 응? 내가 욕심 부리고 싶어도 욕심 부려? 응? 왜 욕심 부려? 응? 욕심이 뭐라고 그랬어? 여러분은 지금 뭐 욕심이라는 덫에 걸려있는 사람이 이게 얼마든지 많아. 예수께서 말씀하셨어. 한 부자가 예수께 와서 예수님 무슨 얘기냐,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읽어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느니라. 그리고 와서 나를 조치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가 율법을 지켰느냐고 하나하나 물어. 다 지켰나이다. 그러냐? 그러냐? 내 전 재산을 싹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아야 영생이 있다. 네가 선하게 살아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이 있는 줄 아느냐? 아니야. 너는 나를 따로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고 부활하고 내 죄를 해결한 것을 네가 보고 회개하면 네가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해서 떠나갔다.
지금 그 사람 어디가 있을까? 그 사람 어디가 있겠냐? 지옥가 있겠지? 정욕이라는 것은 항상 육신에 유익한 걸 붙들고 예수보다 세상의 육신의 것 이것을 무순하는 게 정욕이야. 이 덫에서 오늘 완전하게 벗어나라. 여기서 벗어나면 당신은 참으로 능력 있는 사람 될 수 있다. 이 껍질을 벗겨버려라. 아멘 합시다. 종과 욕을 파울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라. 다시는 내게서 생산되지 않도록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 그거야. 그러니까 정욕이라는 도선 항상 욕심이 지배하는데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마귀의 도시요. 우리는 절대로 육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내 영혼의 때를 위한 삶이 주님의 목소리 속에 있으니 성령의 감동 속에 있으니 예수의 피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 그 목소리 그 피 그 안에서 영혼이 벗어나지 말고 육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심부름하는 일꾼이요 종이요 시녀로서 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값지게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큰 꿈으로 2017년도는 가슴 영혼을 가득 차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엄청난 복 이렇게 한다면 2017년도를 준 걸 마귀가 써버리라고. 마귀가 2017년도를 내가 사용할 2017년도를 나를 통해서 마귀가 써버리면 안 된다. 질병이 써버리면 안 된다. 저주가 써버리면 안 된다. 육신의 소유기 써버리면 안 된다. 세상의 모든 문명이 나를 끌고 다니면 안 된다. 돈 따라 쫓아다녀서는 안 된다. 하나님 따라 쫓아다녀야 돼. 말씀 따라 쫓아다녀야 된다. 성령의 감동 따라 쫓아다녀야 된다. 우리가 2017년도 가는 발걸음은 마귀의 발걸음은 없다. 말씀의 발자국, 성령의 발자국, 주님의 피의 발자국만 있어야 된다. 주님과 함께 걸어간 발자국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 이상의 다른 발자국은 없다 이 말이야. 이제 알아들었어. 작정해야 돼. 난 기도하리라. 성령이 충만하면 다 이길 수 있어. 마귀 사단 귀신 역사를 이겨낼 수 있어. 2017년도에 불행의 도설론 영육간에 괴롭히는 마귀 사단 귀신은 벌써 실패했다. 우리는 오늘 알았다. 이제 그들은 실패했다. 절대 나는 그들에게 실패하지 않는다. 그들은 나에게 실패했다. 나와 함께 사는 주님 앞에 실패해버렸다. 주님이 성공자다.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주님 없이는 못 산다는 거. 알았어. 여기서 금년에 천국 갈 사람들 여러분 있겠죠. 응? 근데 만약에 지옥 갔다면 그는 금년에 마귀에게 실패한 사람이야.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느 때 주님이 내 영혼을 부르실지라도 천국 가 있어야 되고 어느 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어느 때 주님이 어떤 요구가 있어도 요구대로 살아야 되고 나는 그것을 위해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왜? 내 영혼의 성공을 위하여 주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려는 축복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와처럼 아담처럼 망하지 마라. 그 괴계에 덫에 걸리지 마라.
신령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를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과 함께, 말씀과 함께, 예수 이름과 함께, 예수 피를 모시고 그 이름의 권세로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귀 사단 귀신에 도태 걸려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 기도로 막아라. 회개로 막아라. 순종으로 막아라. 예수 피로 막아라. 예수 이름으로 막아라.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여.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많은 교인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는가 판단해봐. 어? 주님은 무소부지하시니 전지전능하시니 주님이 지켜주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17년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게 불행의 장애물은 없게 하리라. 결심하는 사람 오른손 들어서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결심하면 아멘합시다. 성령으로 살리라. 결심하면 아멘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살리라. 결심하면 아멘합시다. 예수 피의 공로로 살리라. 결심하면 아멘합시다. 기도하며 살리라. 결심하면 아멘합시다. 여러분, 세상에는 마귀의 도서로 충만해서 와도 거두 와도 가도 걸려서 영혼이 신앙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결국은 죽음의 도수로 지옥밖에 못 가. 우리가 참으로 오늘 1월 1일 주일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예배드리며 악한 원수의 도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감사하라. 우리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합시다. 자, 2017년도는 주님과 남께 나와 함께 가는 것이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장대 평화 있는 곳, 주 예수님도 그곳에 계시고 앞서 간 성도 그곳에 있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화 있는 곳. 따라서요, 2017년도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나를 잡아삼키려고 수많은 도설로 왔다. 마귀는 아무리 도설로 와도 나는 그 덫에 걸리지 않는다. 나는 죄의 덫에 걸리지 않는다. 나는 불순종의 덫에 걸리지 않는다. 나는 불신앙의 덫에 걸리지 않는다. 나는 정욕의 덫에 걸리지 않는다. 나는 감정의 덫에 걸리지 않는다. 나는 기도 못하게 하는 덫에 걸리지 않는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덫에 걸리지 않는다. 정욕적인 덫에 걸리지 않는다. 안 걸려야 돼. 그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요놈이 덫을 놓고 부자유게 하니까 자유는 진리가 있다 이 말이오.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이요, 금년에 내가 어떤 덫에도 걸리지 않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세계는 끝없이 나를 죽이려고 힘없이 덫을 놓습니다. 나는 지난날에 살아와 보니 내가 범죄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고 욕심부리고 정욕적이고 그리고 수 없는 내 속에 드는 육신의 소욕 같은 것들이 다 내게서 생산되어 자연적인 것으로 알았더니 그님이 나를 죽이려는 덫입니다. 이제는 여기서 해방되어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예수 피로, 예수님의 군세로 보호받게 도와주시고 금년 한 해를 쭉
저벅저벅 주님과 함께 행복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질병의 덫에, 가난의 덫에, 저주의 덫에, 원망의 덫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돈의 덫에, 명예의 덫에, 체면의 덫에, 자존심의 덫에 걸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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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한컴방이가 나의 신입생애와 나의 영혼의 때문에 감추시니 아버지 참도 내가 더 약하여 주시옵소서. 신약도 주님 따라 내가 주님 능력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든 나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을 또 믿음을 소망을 사랑을 도둑지하여 전도하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내 영혼을 낙마하게 만드는 아버지 주님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주님 따라 말씀 따라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사 내 평생 주님 따라가리라. 내 평생 두손번쩍 들고 오늘 장점하여 기장부터 자유한 사람 기장부터 승리하는 2017년도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복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내가 누리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이기는 자의 행복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의 권세를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내 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사는 이기는 자의 행복 내가 이 행복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어찌할 수 없는 귀신도 나를 농락할 수 없는 절대적인 승리에 절대적인 생명에 아버지 이길 수 있는 복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무엇인지 몰라 하나님의 공의를 남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한다. 주님 이렇게 악한 마귀 개개는 나를 속입니다. 나를 도적질합니다. 나를 죽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개입으로 마귀 사단 귀신 역사를 이제는 알고 보고 이겨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2017년도 나의 생애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주님 없이 이길 수 없음을 그 채찍 맞음으로 내가 남아 내가 기도함으로 얻는 믿음의 역사로 날마다 다른 모양이 아닌 오직 예수로 다른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닥쳐올 2017년 악한 마귀의 방해와 시험과 모든 빗막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없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원망과 불평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도적질 당하고 내 영혼은 내 육신은 질병과 지옥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리는 이 강도 같은 마귀 역사 2017년도 수많은 덫을 놓아 나의 발목을 잡아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이것도 모르고 이 땅의 행복 이 땅의 정욕 채우는 것에 굴몰하여 어떻게 내가 돈도 많이 벌까 어떻게 내 명예를 벌까 어떻게 내가 자존심 없이 살까 이렇게 막막했던 나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나의 신앙생활하는 덫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며 죽이는 덫 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이날 내가 내 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성령의 역사로 탓을 알고 보고 이겨 2017년 나에게 주시는 예수 나에게 오시는 예수 그 예수조차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축복을 뺏기지 않는 바로 우리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원망하며 시비와 아버지 모든 불안한 모든 기약을 만드는 것 나는 이 덫을 알 수 없어요. 2017년 이제는 주님 말씀 따라 모든 덫을 피하고 내리고
2017년도는 막이 열렸습니다. 이제 새해는 우리가 살아야 할 비단길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막이는 수없이 덫을 놓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나는 덫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시도 막이 없다는 덫을 철수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바로 죄 지켜는 게 덫입니다. 죄값은 사망이니 바로 죽음입니다. 순종만이 덫을 이기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피의 은혜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죄는 무슨 일이라도 이겨야 합니다. 순교할지라도 죄는 이기리라. 나는 그도 걸려 내 육신은 죽어도 영혼만은 지옥 버리지 아니하리라. 작정하시면 아멘합시다. 그게 한 해 할 신앙생활이요. 여러분들은 신앙 결심서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신앙 결심서를 이제 하나님 앞에 결심하면서 기록합니다. 먼저 몇 년도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도 자기 이름을 대십시오.
이름이 여러분인 분들은 예, 그 자기 이름의 번호가 있을 것입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음 1년간 나의 신앙생활을 결심합니다. 예배와 성회, 주일 성소와 3일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거룩히 예배하겠습니다. 하겠다는 사람은 공표, 안 하겠다는 사람은 가입표, 안 하겠다는 사람은 벌써 토대 걸린 겁니다. 금요체계와 구역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은혜 감사하여 드리겠습니다. 공표, 본교의 부흥성에는 꼭 참석해서 은혜 받아 내 영혼이 살겠습니다. 공표, 감사와 의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온전하게 드리겠습니다. 공표, 성령의 감동대로 작정한 주정헌금을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공표,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구원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드려 섬기겠습니다. 공표, 충성과 섬김, 하나님이 주신 직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은혜 감사하여 충성하며 섬기겠습니다. 공표, 내가 맡은 영혼 관리와 비신자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며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기도와 전도와 충성, 전도는 죄로 멸망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홉 번째, 나는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매일 2시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확실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 나라면 2017년도는 악한 마귀의 덫에 걸려 당신의 영혼과 육체가 비참한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꼭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열 번째, 죄 아래서 지옥 가는 영혼 살리고자 전도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2017년도는 몇 명을 전도 목표하겠습니다. 이 전도 목표는 누구든지 우리 성도들이 금년에 분기별로 최하 4명씩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분기별로 최하 분기별로 한 명씩은 해야 된다. 꼭 해야 됩니다. 예, 이건 주님이 전도 명령은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11번째, 토요일은 전송도 전도하고 온 가족 기도하는 날로 실천하겠습니다. 종표, 교제와 사랑, 주님이 쓰시는 담임 목사님 목양 사역에 나 자신의 영혼의 때를 위해 절대 순종하며 협력하겠습니다. 13번째, 믿음의 연세 가족과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일에 충성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예, 다 기록하셨습니까? 기록하신 분은 이렇게 들어서 주님 나 기록했어요. 결심했어요. 예, 태극기 들은 것 같으네요. 예, 감사해요. 손 내리시고 이제 지금 여러분은 새해 주신 주님 주신 세월이라는 칼럼을 한번 들으시겠습니다. 주가 주신 세월. 흘러가는 세월 속에 어느 날 태어난 너와 나 그리고 우리 모두 어느 날 죄인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토록 초조했던 그 순간 그 죄값으로 당할 사망과 지옥의 영원한 고통은 하루하루 삶의 부담은 무엇으로도 벗을 수 없는 큰 고통의 짐이 되었으니 목숨이 중단되는 그날 죄값으로 닥쳐올 고통이 무섭게도 현실화될 때 영혼의 때 견딜 수 없는 지옥의 불타는 저주의 고통에서 몸서리치지 않을 사람 누가 있으랴. 어느 날 갑자기 닥칠 지옥 형벌의 고통 때문에 심히도 번민하는 너와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나타났으니 곧 인간의 죄악으로부터 오는 사망과 지옥의 절망을 해결할 수 있다는 구원의 소식. 완전하고 제한 없는 영생과 천국으로 바꿔주시겠다는 주님의 목소리가 믿음으로 들린 것이다. 그것은 너와 내가 죄값으로 당해야 할 지옥의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하신다는 우주가 요동칠 대희망의 복음이 구원의 실천으로 생명의 약동으로 거부할 수 없는 사랑으로 천지가 진동하는 거센 파도처럼 너와 나의 심령을 점령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와 저주와 죽음의 십자가에 독생자를 못 박아
잔인하게 죽여서라도 너와 나의 죄로 인한 사망과 지옥의 처절한 고통만은 해결하겠다고 결단하신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아버지가 아들로 실행하신 절대적 현재성이기에 우리의 믿음이요 영원한 죽음의 고통에서 영원히 다시 산다고 하는 엄청난 사건으로 천국에서의 행복이 출렁이는 생명의 대축복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여, 하나님 아버지가 죄로 인한 죽음과 지옥의 형벌에서 인간을 살리시려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인다는 것은 천하 어디에도 다시 없을 새로운 사랑의 실천이시며 그 아픔 또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셨으리라. 그러니 너와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 견딜 수 없는 고통에서 살려내려고 아들을 초월하시고 너와 나를 향한 사랑을 실행하셨으니 이것은 죄값인 지옥을 감당할 수 없는 너와 나에게는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될 천지간의 처음이자 한 번만 존재하는 지구상의 유일한 사건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의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 피할 수 없는 단 하나의 길이었다. 그러므로 너와 나를 죄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시려는 뜻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히 살리는 섭리의 실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절대 포기할 수도 초월할 수도 없는 것이기에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음을 지나 골고다 십자가에서 고통과 죽음을 담당해야만 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와 나에게 약속하신 죄와 사망과 지옥의 고통에서 해방시키시려는 뜻을 이루시는 데는 아버지도 아들도 피할 수 없는 약속의 실천이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과 통곡으로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십자가 죽음의 쓴 잔을 피하게 하소서 절구하셨으나 너와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대명제 아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 될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사정이었으니 이것은 너와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의 영원한 고통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면 안 될 사랑의 실천을 나타낸 아픔을 초월한 것이며 아들을 죽이는 희생으로 너와 나를 구원한 것이다. 오 주여, 우리가 어떠한 가치가 있기에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오 주여,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기에 우리에게 그토록 목숨을 주셨나요? 오 주여, 우리는 죄 아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평생에 죽을 짓만 했기에 그토록 아버지와 아들의 희생으로 주신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전혀 못되나이다. 오 주여, 예수님의 목숨을 지불하시고 영생과 천국을 주신 이렇게 큰 사랑 앞에 지난 날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저 염치 없고 할 말 없는 민망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 큰 사랑을 잊은 채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과 요구대로 살기에 급급했던 너와 나, 혈육에 매여 구원의 주님을 밀어냈던 너와 나, 돈과 명예, 세속적인 것들만 가득 차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어 쫓았던 너와 나, 내 육신이 손해볼까봐 구원의 주 예수님을 뒤로 한 채 모른다고 부인했던 너와 나, 너와 나를 위해 성난 병사와 같이 자신의 육체를 찢어 걸레같이 죽음으로 내던지시고 십자가 피의 공로로 마귀와 사망의 노예에서 자유와 구원을 허락하신 주 예수를, 마귀 사단 귀신의 달콤한 유혹에 수없이 무너지며 잔인하게 내던지고 무시했던 너와 나, 주여 용서하소서. 너와 나의 구원을 위하여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아버지와 그 아들의 죽으심, 아버지와 아들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표현할 수 없는 사랑 안으로 무릎 꿇고
회개로 돌아갑니다. 탕자와 같이 살았던 한 해를 마감하면서 아버지와 아들로 주신 그 큰 사랑 안에서 구세주 주님과 함께 한 해를 마감합니다. 주여, 한 해 동안 배은망덕했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주여, 우리 평생의 구원의 은혜 감사하며 죽도록 순종하며 사랑하며 충성하는 2017년 새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앞에 서면 이런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고백이 나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요. 성도요, 칼럼을 잘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칼럼과 같이 내가 그렇게 성도와 함께 살았다는 표현을 하나님 앞에 나타낸 겁니다. 죄는 크든 적든 멸망이요. 우리 2017년도는 하나님을 웃게 해드립시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죽음의 값을 충분히 우리가 치러드립시다.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 약 10분 동안에 걸쳐서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안수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오늘 결심서를 썼습니다. 이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아까 잘못한 기도 있거든 이어서 계속하십시오. 꼭 여러분의 기도로만 윤석전 목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더 잘할 수 있는데 기도를 많이 못해서 기도하는 분량만큼 신앙생활을 합니다. 목회도 기도하는 분량만큼 합니다. 주님도 기도하는 분량만큼 사랑합니다. 이 세상은 육신의 요구로 가득 찬 것, 쳐다보면 육신의 요구가 발동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영적인 요구가 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여러분 속에 세상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건 다 내 영혼을 사냥할 덫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용할 줄 알되 그런 것들이 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우상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사랑하는 음란한 세속적 간음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게 하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정말로 심각하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애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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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2017년 아버지 말씀과 내 은혜 받아 악한 마귀의 덫을 피하며 이제 주님 주신 생명대로 살기로 작정한 결심, 아버지 결심이 지켜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성수 3일 예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당연히 드려야 될 예배요, 당연히 확인해야 될 내 은혜의 시간이니 아버지 내가 이 시간을 거룩히 알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살리고 빌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기억하고 그 은혜 감사하며 주님 부르시는 금요차례 예배 구역 예배, 이것이 한 번 드릴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가 진정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시간이요, 나를 위해 살리고 빌리신 십자가 앞에 진실한 은혜에 고백하는 시간이니 내가 이 시간을 아버지 어떻게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으로 드려야 될 예배로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 받듯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 받듯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의 뜻대로 이제는 내가 주님에게 주신 물질과 나에게 주신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리라 작정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뜻대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을 왜 무시하면서 내가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께 서운한 감동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무시했던가? 2017년 내가 주님 주시는 내 감동 내가 무시하지 않고 주님께 예물 드리길 원합니다. 시간 드리길 원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주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무시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 은혜와 상관없으면서 내가 천국 갈 거라고, 아버지 연합한 바기에 덫에 눌려 물질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그 은혜 감사하며 섬기길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시간과 물질 내 것이 아니오 주님 것임을 인정하며 나를 빚값으로 사신 주님 앞에 나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이제 주님의 소유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를 위해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주신 직분 아버지 이 은혜 어찌합니까? 믿어주심으로 확증하신 직분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며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은혜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은혜 감사하며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에서 주님 능력 주님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맡은 영혼관리 내가 맡은 전도의 사명 내가 주님 생애를 재현하듯 주님처럼 섬기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건 주님 명령이지만 내가 나를 위해 마땅히 해야 될 아버지 기도의 명령입니다. 날마다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라는 명령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저녁 또 시간에 시간을 내서 아버지 내가 나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주신 힘으로 살리라. 내가 2017년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기도, 이것은 의무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어떤 것과 어떤 것에도 주님 말씀 따라 주님 심령 따라 내가 주님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내가 이루며 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 아래 지옥 가는 영혼 내가 그런 영혼이었습니다. 내가 살았던 이제 나도 살려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전도의 전력을 다하여 2017년 누구를 만나든 예수를 전하며 누구를 만나든 지옥 간 영혼을 방문하지 않는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마음을 예수의 사랑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매주 토요일 주님이 명령이 아버지 전도하고 온 가족이 기도하는 날입니다. 세상에서는 주말이라 하시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받은 은혜 기억하는 날이요 그 은혜대로 전도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 가운데 주님의 명령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 예수의 피로 하나 되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내 이웃을 전 세계 수많은 불신자들을 구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쓰시는 주의 사자 주의 사자를 통해 우리 연세 중학교에게 주신 표와 믿음의 스케줄 내가 이루리라 내가 작정합니다. 내가 이루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을 알아 내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셔서 이제 연세중학교회가 주의 사자를 더불어서 주님 명령을 이룹니다.
전념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걸림돌이 내가 도시 돼선 안 됩니다. 주님 내가 그러한 주님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의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연쇄 가족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과 감정에 휘둘리며 자기 이익이 아니라 대의를 가지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의 사자와 같은 심정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내 영혼 권하신 예수의 심정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여 아버지 주님 맡겨진 일에 하나로 똘똘 뭉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우리 연세중학교의 성도들이 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2017년은 지난 과거와 같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실패로 우리 주님 가슴 아프게 내 영혼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쁘신 아버지 2017년 주리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아버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버지 나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우리 주님과 같은 마음 같은 심정으로 주님 뜻 이루었음을 고백하는 그렇게 주님께 칭찬받는 2017년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광고 말씀드립니다. 축복안수 관련해서 여러분이 꼭 지켜줘야 될 말씀입니다. 기둥 앞쪽, 이 본당에 있는 기둥 앞쪽의 성도님들은 현재 지금 바로 신발을 벗어서 의자 밑으로 놔주시기 바랍니다. 기둥 앞쪽에 있는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 성전 안에서 이동하실 때 신발을 벗고 인도하시고 또 기둥 뒤쪽과 또 집 저 2층 그리고 각각의 예배 처소 예배실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신발을 신고 복도를 따라 오시면 되겠습니다. 바닥이 많이 차갑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으로 안내하시는 우리 안내위원회 말에 순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자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담임 목사님이 안수하실 때 허리를 한 번 굽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숫자만큼 굽혀야 됩니다.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사자를 사랑하는 심정으로 우리 작은 우리 자녀들은 세워주시고 또 가슴에 안아주시고 하셔서 주의 사자가 신속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안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 자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어른들의 머리 높이 눈높이하고 똑같이 서서 또는 여러분이 앉아서 안수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은 머리에 있는 핀을 다 빼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있는 핀을 통해서 주의 사자가 안수할 때 손에 상처가 되고 또 그래서 고통받지 않도록 여러분이 나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안수받는 사람이 아니라 안수 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그 상태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면서 또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안수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안수받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합시다. 그렇게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합시다. 주의 사자의 마음에 축복의 안수를 줄 때 어떤 걸림돌이 없도록 내가 순종하고 내가 지혜를 가지고 안수받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은 안수받는 거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대기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안수받고 자리에 돌아가서도 오늘 주의 사자가 핀 축복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들은 그 말씀이 나에게 2017년을 책임지는 말씀으로 내가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발을 꼭 벗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둥 안쪽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신발 벗고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 와서 벗는 게 아니라 신발 벗고 출발하는 것이고 기둥 뒤쪽과 2층과 각각의 예배실에 있는 성도님들은 안내자의 말씀을 따라 복도를 따라갈 테니까 신발을 벗지 말고 따라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안수해 주시는 주의 사자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연약한 육신이 우리 모든 성도를 주님의 심정으로 사랑하며 안수합니다. 빈 축복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강건하게 주님이 이 안수 마지막까지 아버지 육신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안수 주시는 주의 사자를 위해 또 안수받는 내 자신을 위해 주여 삼창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안내위원이 여러분을 안내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안내위원의 지시가 있을 동안은 계속해서 애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년 축복 대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뜨겁게 온 성도가 기도하고 나의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연세중앙교회에게 주신 이 안수받는 축복, 주의 사자의 그 모든 진실과 마음을 쏟아 내가 안수받습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 축복하는 아버지 주의 사자의 심정과 축복받는 나의 심정이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된다고, 그 은혜로 살아야 한다고, 그 힘의 권세로 살겠다고 작정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 뜨시는 분 누구예요? 눈 감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안 진실하게 기도하여야 주의 사자의 빈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또한 여러분이 받고자 하는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눈 뜨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눈 뜨지 마시고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각각의 예배실에 있는 우리 자모들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모들은 꼭 우리 자녀들이 눈높이가 머리높이가 맞춰서 주의 사자가 안수할 때 아버지 무난하게 어떤 어려움 없이 안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기도하러 올라오시는 성도님들은 신앙 결심서와 축복받기 위한 예물을 꼭 들고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실 때 신앙 결심서 또 축복받기 위해 준비한 아버지 예물을 꼭 들고 올라오셔서 안수 받으시고 내려가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마음
한없이 피곤하지만 한없이 기쁜 날입니다. 목사의 사명은 성도들이 잘 되도록 영육간에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하면서 한눈팔이를 한 번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쏟아붓기 위해서 마음을 얼마나 쏟아부었는지 모릅니다. 믿고 받은 줄로 믿으라. 축복은 손 얹을 때 온다고 했으니 아니할 수 없어서 축복한 것은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머리에 까락지를 끼고 또 한 번 축복합니다. 예, 내게 해당되거든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아멘도 현창케 하지 말고 그냥 축복을 잡아서 아주 내가 먹어서 입에 넣을 것처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 감사합니다. 2016년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더라면 많은 영적인 손해를 봤을 텐데 2017년도 한 해를 또 주셨으니 마귀 사단 귀신 장난에 폐허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그들에게 절대 미혹되고 괴계에 끌려다니지 말게 하옵시고 그 원수를 알고 보고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원수의 장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 생활에 전력을 다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게 하옵소서. 마귀사단 귀신의 장난에 혹시 몰라서 속은 죄가 있거든 그놈이 나를 죽이기 전에 바로 회개하게 도와주소서. 예수 피로 다시 사는 부활을 경험하게 하옵시고 언제나 성령이 충만해서 내 영혼이 내 육체가 내 영혼을 죽이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요구, 육신의 소욕을 모조리 때려부셔 이기고 날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성령의 사역을 건설하시고 육신의 때와 영혼의 때가 복되도록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옵소서. 2017년도는 그토록 한 사람도 멸망하여 지옥 가기를 원치 아니하여 아들을 죽여 피 흘리시고 아들은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매달아 살찢고 피 흘려서 죽으실 만큼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지옥 가서는 안 된다고 작정하고 피 흘리신 예수 정신으로 전도하게 하옵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전도하게 하옵시고 전도를 도적질하고 전도를 가로막는 마귀사단 귀신의 터설 이겨버리게 도와주시고 처부시고 무용지물 되도록 만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아브라함처럼 말뜸에 순종하여 신령한 영광의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삭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요 정박 아버지 인정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야곱처럼 없는 복도 뺏어서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영생을 사모하며 살게 하옵시고 그리고 내 영혼의 때가 지옥 가지 않도록 날마다 감독하고 감시하고 그 영혼의 때를 망치는 원수를 이기게 하옵소서. 마귀사단 귀신 미혹 유혹 의혹의 영들이 장난하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천군 천사 파송해서 지키시고 화연금으로 지켜보존하옵소서. 잠 못 자는 사람 잠자게 하시고 못 먹는 사람 먹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 부유케 도와주시고 돈 있는 사람 치료를 위해 쓸지언정 돈의 욕심 때문에 예수 버리고 지옥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돈의 희노애락을 균일성 있게 복음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용할 줄 아는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한 해 동안 사는 동안 우한 질고 저주 염려 근심 걱정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엿도보지 못하는 화용금으로 지켜보자나옵소서. 병들거나 시험들거나 악에 빠지거나 아버지는 망하거나 부지 중에 사고나거나 천재지변 웃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사고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깡패건 날 사기꾼 도적놈 강도 절도 만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인신매매한 것들 만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잘못하여 음욕이 넘쳐나 성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망치고 순결을 망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저주받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그 음란한 놈을 이겨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에 요구하는 사치와 향락과 쾌락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옷 입고 주 예수로 먹고 마시면서 신령한 영적 삶이 만족을 누리며 그 영적 세대를 향하여 값지게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구한 축복을 다 이루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이 주를 위해 마음껏 사용할 건강의 부유를 주시옵시고 물질의 부유를 주시옵시고 믿음의 부유를 주시옵시고 사랑의 부유를 주시옵시고 저들이 언제나 혀를 성령께서 주관하소서. 축복의 말씀만 말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말하게 하시고 저들의 몸을 성령으로 억어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처럼 바울처럼 초대교인들처럼 그렇게 성령으로 지배받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물질이 부여하여 주를 마음껏 쓸 수 있는 형통함도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물질이 부유한 것이 재미가 아니라 주를 위해 쓰는 것이 재미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주님의 요구를 반드시 인생에 토태 걸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째째한 귀신의 장난에 토태 걸리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해 마음껏 쓰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아직도 내 주변과 환경과 그리고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 내 생각을 맴도는 귀신들아, 너는 지금 떠나갈지어다. 너는 실패자가 되었으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평생에 내 평생에 너는 주님 앞에 실패자요, 내 앞에 실패자이니 떠나갈지어다. 실패자는 패배자요, 진지하니 너는 끝없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요놈이 떠나가나, 떠나가야 한다고 믿는 자에게서 아멘에서 떠나가게 없어서. 질병도 떠나가라. 가난도 떠나가라. 불면불평도 떠나가라.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백만 가지 요소가 다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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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의 종이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하신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미 받았으니 내 것입니다. 주가 주셨으니 내게서 나타날 것입니다. 이복이 나타나 이복의 인도를 받고 이복을 사용하며 이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시고, 이복의 능력으로 죄와 악과 세상과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이기며 2017년도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룩한 일에 돌입하게 하시고 신령한 일에 주님과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축복하시는 일에, 축복받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하루를 주께 드리는 일에 주님이 값지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가 하셨습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떠나간 귀신 질병은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주 성령이 장악하시고 지배하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가 되네요. 이제 본목사 나와서 광고 할 것입니다. 예, 시간 다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금 신년 축복 대성회가 이번 주 화요일 저녁까지 진행됩니다.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기회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번 주 금요일 1월 6일부터 8일 주일까지 교회학교 겨울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예, 미리미리 스케줄을 조정하셔서, 학원보다 공부보다 중요한 게 우리 자녀들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이번 겨울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천국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또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월 9일부터 12일까지는 제83차 초교파 중고등부 동계성회가 흰돌산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자녀들 또한 예, 학교 가고 학원 가는 것보다 예, 천국 갈 수 있는 이 청소년의 때 어떻게 이 육신의 정욕과 세상을 이길지 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됩니다. 예, 은혜에 충만한 자리로 우리 자녀들 빨리 예, 갈 수 있도록 속히 등록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딴 마음 없지 않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딴 마음 생각하지 말고 주님 스케줄대로 순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주일이 이제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은혜 주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며 최상의 감사 예물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등록하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연세중앙학교는 하나님께서 한없는 축복과 한없는 말씀을 통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주의 사자가 목숨 내놓고 내 영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등록하신 분들은 오늘 새가족 접견이 월드비전센터 4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우리 교회 소개 들으시고 여러분의 교회가 되었으니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차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차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새가족분들은 이 점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4부 주일 예배 동일한 시간에 진행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받은 은혜 또 받을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좋은 교제 해주시고 4부 예배 더 큰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여서 또 찬양으로 예배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담임 목사님 정말 목숨 내놓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거의 2시간 동안 이 축복의 안수 시간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받기만 하지 말고 우리도 주의 사자를 위해 이 시간 특별하게 뜨겁게 기도하길 바라겠습니다. 2017년도 정말 주의 사자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실 때 주의 사자 영육간에 아무 걱정 없도록 주님이 건강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진행하실 모든 스케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덫과 방해물이 사라져서 내 영혼을 위해 주의 사자 강건하게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뜨겁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도 우리 주의 사자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시 같이 주여 삼창하고 정말 애절한 심정으로 뜨거운 심정으로 나를 위해 빌어진 축복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자에게 더 큰 축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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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심정으로 독생자 아들을 내놓은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으로 또 십자가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영원 살리기 위해 내게 주신 자 하나도 놓지 않으리라 그 심정으로 목숨 내놓고 아버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아버지 우리 예수님처럼 오늘도 주의 사자가 2017년도 한 해 나에게 임할 축복을 기하였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내가 사랑합니다. 그렇게 내가 사랑받습니다. 2017년 주의 사자를 통한 축복이 나에게 임할 것을 믿으며 이제는 내가 2017년 나의 영혼을 나의 생명을 책임지라고 맡겨진 주의 사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사 시간시간 말씀 전할 때마다 주의 제한 없는 권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영혼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리라.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 예수님의 심정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책임지고 목회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사자의 중심을 똘똘 뭉쳐 2017년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 예수님의 사명 성령의 역사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사자 영육간에 강건하게 우리 하나님이 모든 방해를 미리 제거해 주시고 영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방해도 어떤 공격자도 어떤 반대자도 없는 우리 주님의 사명 온전히 감당토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주기도송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오늘 신년 예배 하나님께 모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이 오신 분들은 등록카드를 받으시고 잘 환영하고 사랑해서 신앙생활 잘 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월 1일보다 더 큰 주일임을 잊지 말고 사부예배 절대로 안식일 거룩한 주일을 파괴하는 죄가 없도록 전력을 다해서 안식에 여러분들이 소유되는 축복이 예배를 통해 얻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피 흘려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엄청난 은혜와 아버지께서 아들은 죽일지라도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살려주신 아들의 목숨을 주신 그 크신 사랑과 그러나 마귀 사단 귀신은 끝없이 육신의 정욕과 소욕과 요구와 생각을 통하여 그 하나님으로 얻은 영혼을 죽여 지옥 보내려고는 괴계가 수없이 있으나 성령님 오시고 말씀을 주소서 항상 깨닫고 회개하고 이겨서 우리가 2017년도는 내 앞에 모든 죄의 질병의 저주의 사고의 고통의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원인의 수많은 것들을 세상의 전시장처럼 도시 아닌 양 갖다 놓고 내 영혼을 사랑하는 마귀사단 귀신 역사에게서 성령의 지식과 지혜와 믿음과 분별력과 영역으로 완전히 몰아내버리고 그것들을 이겨 승리하도록 한 해를 축복해 주시고 영원토록 천국까지 안내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제가 설교 들어가는 시간이 4시 반에 설교 들어가겠습니다.